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으로 출발을 했죠. 2박 3일 일정이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합니다.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이고요. 이게 뭐 지금 한일 관계, 얼어붙은 관계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이죠.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고 국회에서 최고 일본 전문가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총론부터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 방문하는 게 어떤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죠. 가는 것 자체가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간 것 자체가? 예. 예, 예. 꽁꽁으로 붙었으면 갈 수가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제 좀 풀어보겠다 하는 네. 의지가 있으니까 가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도 이제 뭐 총리 면담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네. 이 일왕 즉위식을 기회로 해서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일왕을 어떻게 부르느냐 가지고 국감장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 공식적인 명칭은 천왕이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그 나라의 호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이죠. 그러니까 예. 또 하나는 그 한자 말이 우리하고는 같아가지고 네. 천황하니까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 말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덴노 뭐 이렇게 해서 관로해서도 해도 좋은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제 뭐 일왕이라고 하니까 그건 됐고요. 예. 근데 공식 외교 명칭으로서는 천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하. 우리는 그럼 뭐 일왕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예. 예, 예, 예. 오히려 제일 좋은 건 관로 쳐가지고, 덴노, 예. 한자로 쓰지 말고 덴노라고 하면 그것도 좋아요. 예. 그 일본에서 예, 예. 쓰는 뭐 고유명사 같은 거니까. 예, 그거는 예, 공식 예. 명칭은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아니, 그게 외교고요. 외교적 예. 상식이고 예. 일본 사람들 막 달리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 예, 그거 예. 언론에서도 저희들도 이게 일왕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일왕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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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가긴 가는데 이게 일본의 입장이.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예컨대 네, 네. 어제는 일본 그 관방장관 네. 스가 요시히데 이 관방장관이 또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런 식의 좀 원칙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유화적인 멘트들도 좀 나왔거든요. 뭐 한국이 중요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전에 나왔었고 일본이 좀 자세라든가 태도가 좀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어떤 최근에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네. 꽁꽁 막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요? 네. 예, 예, 예. 그 한일에서 일본에 많은 저희들이 7월에 갔을 때도 네. 여야 광역시 일본의 의원들도 한일협정 체제는 유지돼야 되고 네.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 경제보복은 잘못되었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여야 관계없이 그 많은 분들이 한일관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되게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흠.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 아베 총리와 그 스가 관방장관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무역 그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한일 갈등 이후에 일본의 한국 수출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니 그런 것도 영향 미칠 수가 있어요. 수출 부진보다도 이제 예. 관광객이 감소된 것. 네. 이거는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되거든요. 네, 네. 지방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나는 그 어떤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경제보험을 한국도 많이 손해보는데 일본도 손해볼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감소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보다도 어떤 한일 관계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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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네. 일본 불매 운동도 그렇고 한일 간의 이렇게 첨예한 갈등도 약간 소강 상태였었는데 예. 최근에 그 유니클로의 어떤 광고가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좀 비하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네. 오히려 또 불을 붙였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니클로 네. 쪽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유니클로에서는 이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의도가 어떻든 간에.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네. 그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는 항복해가지고 이 광고 그만뒀지요. 우리나라는 네. 그만뒀는데 이제 다른 나라는 네. 계속 방영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예. 한국의 자막 문제죠. 예. 자막이 문제고 그 원본 그 자체는 뭐 우리가 크게 시비 걸 수는 없고요. 그 자막이 문제였죠. 그 네. 80년이라고 하는 자막. 네네네. 예. 한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니 그런 내리는 게 당연하다 이거죠. 예. 누가 어찌 됐든 간에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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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요. 이거 네. 사업 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강경한 입장, 규제 가능성도 좀 내비쳤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미 광고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거 가지고 다시 뭐 얘기 그 잘못했다, 광고 내렸다, 뭐 이걸로 일이 단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가적인 어떤 예를 들어 사업 조정, 그러니까 골목상권 지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고 아직, 보시는 건가요? 예, 아직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악화되기면 이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죠. 네. 악화된다면은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어떤 지금부터는 풀어나가야 되는 단계죠. 예, 예 풀어나가야 된다. 예. 최근에 뭐 현안 논란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시 그 이낙연 총리 얘기로 돌아오면요. 예. 이게 아베 총리랑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만나는 거라면서요? 예, 예, 예. 거기서 뭐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얘기보다도 일단은 뭐 이 친서 전달하고요. 대통령이 네. 친서 전달하고 그것도 이 아베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네. 그래서 뭐 덕담 좀 하고 뭐 한일 관계 좀 풀자 네. 뭐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하고 돌아오겠죠. 그다음에는 풀어나가는데 그다음에 실무적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돼야죠. 그죠? 뭐 산업부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네. 여기고 나름대로 실무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일단은 이 총리 아니겠습니까? 인제 총리하고 이제 그쪽 총리하고 만나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예. 각종 뭐 다자간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네네. 3 회의도 있고요. 에이펙 네. 회의도 있고요. 요때 이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전망을 하신다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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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협의무도 시작이 됐고 네. 한 달 정도 지소미아 그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료들 때 그 사이에 이제 양국 그 실무자 선들이 많이 얘기가 잘 되면은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예. 지소미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예. 틀에서 합의는 돼야지 정상들이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낙관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간단히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네. 이 추후의 향후 이제 추이를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대를. 그렇게 네.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잘 풀리게 되면 이제 정상회담하면서 이제 큰 틀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아주 이제 의례적인 인사 정도에서 끝나버리겠죠. 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된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요. 예. 그 다음 달 23일이 지소미아 종료되는 시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전에 뭐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좀 한 예. 단계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강을 예, 건너는 예.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니 많다고 많은 거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그렇습니까? 예.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서로들 준비해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그 화이트리스트 처리하고. 여보세요? 아, 전화가 끊겼어요. 예. 아, 예, 예. 의원님,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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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립니다. 아, 예, 전화가 예, 예. 잠깐 끊어졌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23일 전에 뭔가 물 지금까지도 근데 사실 물밑 접촉은 계속 돼 왔었겠죠, 당연히 그죠? 예, 예, 돼 있다고 봐야죠, 국가들인데. 예. 예 근데 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베 총리가 참의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계속할 생각이고 그리고 기회를 예, 다질 예. 생각이 없다. 이게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의 어떤 유화적인 어떤 분위기, 해빙 무드를 좀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낙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은 예, 어떻게 예, 해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베 총리 얘기에서 가장 진일보한 그 태도예요. 아하, 그 예. 가장 유화적인 발언이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일본 국내 정세가 좀 바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예. 예. 뭐 친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그렇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아마. 예,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네.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 네. 예, 우리는 열린 자세로 예, 되어 있다. 네. 우리가 결코 반일적도 아니고 예. 한일적인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일본에서는 일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막 저희 반일적이다 네.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천명이 저희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예, 예. 의지를 표명하는 것 네. 자체가 그리고, 중요하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화를 하자. 아마 그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에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라. 예. 이 정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요, 지금 예.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경제 보복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 아니었습니까? 지금 상황에 예. 예. 이게 예. 이제 일본 예.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이 12월이에요. 입장차를 예.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말이죠. 네. 한일 관계를 풀고 싶다면 의지만 있으면은 네.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이제 명분 싸움이거든요. 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일본 기업이 있고 이제 서로가 이제 옳다고 하는데.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쪽만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하라 이거예요. 저 얘기는 지소미아와 바이트리스는 동시에 풀고 네. 이 문제는 징용 문제요. 예. 강의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대화의 태블에 앉으라.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요구하는 건 이것이다. 네. 그래서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 오질 않고 있어요. 우리는 대화하자는데 우리는 네. 열려 있어요 지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요. 예. 충분히 그쪽 얘기하는 거 경청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되면 명분 살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인데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꽉꽉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지소미아 네. 화이트리스트 요거는 빨리 풀고 예, 예. 빨리 풀고 그리고 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시작하자. 예, 예 대화를 시작하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네. 예, 예. 그거예요. 예, 예. 그 의원님은 그 한일 의원연맹 그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 총회가 다 이달 말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일본 총리랑도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일본에서 오게 되면은 한국 예. 대통령 표경 방문하고요. 네. 우리로 가게 되면 가서 만나서 이제 그 첫 한잔하고 대화를 하지요. 이번에도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되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부 이번 총리 사실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 야. 만일에 일정 바쁘다 해서 못 만나면 한일관계 되게 악화되는 것이고 예.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좀 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이 풀려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쪽도 일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강 의원님이 도쿄 가가지고 아베 총리를 예.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예. 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예. 그죠? 예. 예, 그런 조짐으로 예. 보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만남이 어떤 돌파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한일 의원 연맹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